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시장론인가요? 지난주에 원래 진도를 조금 더 나가려다가 조금 덜 나갔는데요. 지난주에 했는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 좀 있었죠. 어려운 내용이 있었고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했는 거를 수요 공급을 중심으로 이제 복습을 좀 해볼 텐데요. 수요 공급에서 앞에 유량 저량 개념은 별로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죠. 개념에서 이제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 요거 구별하는 거는 뭐 이제는 계속 반복해서요.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죠. 요건 다 구별이 되시겠죠. 예외적으로 저량 분석한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언제 저량 분석한다 그랬어요? 단기 분석에서. 공급의 단기 분석은 특히 우리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렇게 크게 수량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기존에 있던 양으로 분석을 해버리는 거죠. 기존에 있던 양이라는 것이 저량이죠. 기존 주택 재고량. 그런 정도로 이제 구별하시고, 원칙적으로 이제 유량으로 분석하죠.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합니다.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왼쪽은 그제화의 가격이 변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그제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이 가격이 변하는 것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점의 변화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것은 오른쪽은 선의 변화로 나타나죠. 중요도가 낮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별로 체크할 것은 없어요. 사실 왼쪽에는 공급 곡선상의 점의 변화라든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가 이 점의 변화죠. 이렇게 점이 변한다는 게 이 길이가 변하는 거죠. 이 길이를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죠. 여기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변한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점의 변화고 공급량 변화, 수요량 변화죠. 근데 여기서는 수요량 변화에서는 중요도가 낮고 좀 난이도가 높지만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가격 효과라는 게 있어요. 가격 효과는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난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난다. 요게 이제 지난 순환에, 지난주에 좀 난이도 높은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죠. 가격 효과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죠.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이제 수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수량이 늘어나는데, 그 차이가 지금 여기서 이만큼의 차이로 나타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소득 효과. 일부는 소득 효과, 일부는 대체 효과로 나타내죠. 기억나시나요? 소득 효과는 뭐가 변해서 나타나는 효과예요? 가격이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실질 소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효과는 반드시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요? 실질 소득이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 소득은 증가하게 되겠죠. 가격이 상승하면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변화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소득 효과예요. 근데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 변화 효과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송이버섯 얘기 안 했어요? 송이버섯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게 송이버섯 가격이 하락해도 절대적인 수준은 상당히 높다 그랬죠.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른 거 먹다가 이때 아니면 언제 맛보겠냐. 상대적으로는 많이 하락한 거예요. 절대적인 수준은 아직 높아도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다른 거 먹던 사람도 다른 거 안 먹고 표고 먹던 거 이제 좀 줄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송이버섯 사러 가는 거죠. 맞나요? 이게 무슨 효과? 대체 효과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대체 효과에서 대체재 가격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대체재 가격이 안 변해요.
대체재 가격이 변하는 건 수요량 변화예요? 수요 변화예요? 수요 변화예요. 지금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량 변화를 보고 있어요. 우리 송이 시장에서 송이 수요에서 송이 가격이 변했을 때 하는 얘기지 표고버섯 가격은 안 변했어요. 대체재 가격은 안 변해요. 이 대체효과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대체효과에서는 대체재 가격 안 변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송이버섯 가격이 하락하면은 표고버섯은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이런 말을 쓰지 이 표고버섯 가격 자체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변화인 것은 아닌 거예요. 수요량 변화에서 얘가 변하면은 상대적으로 쟤도 변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키워드가 상대 가격 변화 효과예요. 지금 어떤 녀석이 올라갔으면은 쟤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간다고요. 얘가 올라가면은 쟤는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 수요를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쪽을 수요를 늘리고 이쪽 수요를 줄이는 효과. 이게 무슨 효과예요? 이게 대체 효과예요.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건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줄이고요. 이게 무슨 효과? 대체 효과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은 대체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 소득이 변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소득 효과가 되는 거죠. 난이도는 높습니다. 난이도는 높고 중요도는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것들이 확실하게 되신 분들만 이거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꼭 이거를 건드릴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대체 효과에는 대체재 가격이 변한다 안 변한다. 대체재 가격은 안 변해요. 이게 이쪽이 아니니까. 대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상대적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쪽 가격이 내려가면 저쪽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럴 때는 쟤를 수요를 늘려요 줄여요? 쟤를 수요를 줄이겠죠. 그러면서 더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이쪽 가격이 올라가면 저쪽 가격은 상대적으로 이쪽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살펴보는 저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저쪽 가격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버리겠죠. 예, 저쪽으로 가버려서 이쪽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대체 효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대체 효과에서는 대체재 가격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좀 난이도는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에서 요 공급 변화는 별로 헷갈리는 게 별로 없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공급량 변화는 점유 변화 아예 얘기는 뭐 체크할 것 자체가 없고요. 체크할 것이 많은 것은 수요 변화죠. 수요 변화에서 체크할 것이 많았어요.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죠. 소득 변화가 있었고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가 대부분이에요. 정상재죠. 근데 어떤 재화가 있을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열등재죠.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할 때 소득이 증가하는 것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질문하니까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면은 정상재, 비례, 양수라 그랬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면은 요거는 반비례, 영다 작죠. 열등재 영다 작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했죠. 대가비라 그랬죠. 대가비.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대체재 수요를 줄이면서 내가 살펴보는 그 대상 재화 수요를 증가시키죠. 이게 비례란 말이죠. 대가비. 그래서 이때는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리는 거고요. 대체재 가격이 내려가면 물론 이쪽을 이제 왼쪽으로 그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같은 방향이죠. 이것도 대가비. 같은 방향 비례는 양수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 이제 대체재예요. 네, 보완재 가격 하죠.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면 보가 반이죠. 그 보완재 수요를 줄이면서 덩달아 함께 수요하는 재화도 수요를 줄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가 반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면 보완재예요. 물론 이제 보완재 가격이 하락할 때는 여기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대가비 보가 반 요걸 기억하시라 그랬죠. 근데 이제 혹시라도 간혹 가다가 질문하죠.
대체재 가격으로 묻지 않고 대체재 수요로 물었을 때 이 자리죠. 요 대체재 수요 위치와 대상자 수요 위치는 서로 반비례고 보완재 수요 위치와 요 대상자 수요 위치 요 위치는 서로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 자리를 묻는단 말이에요. 요 자리 묻는 거는 출제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대가비예요. 대가비. 요 관계를 묻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를 묻느냐 영향을 묻느냐 주의를 해야 되죠. 대가비로 나오느냐 대수반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었죠.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도 있고 가격 하락 예상을 할 수도 있죠. 가격 하락 예상을 하게 되면은 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격 상승 예상, 상승을 이렇게 할까요? 가격 상승 예상하고요. 가격 하락 예상하고요.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은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키죠. 근데 공급자들은 공급을 감소시키죠. 가격 하락 예상할 때는 수요자들은 수요를 감소시키죠. 이렇게 이렇게. 수요자들은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돼요. 상승 예상하면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지금 상승이라 하고 글자로 쓰면 눈에 잘 안 띄니까 이렇게 상승 예상하면 수요자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하락 예상하면은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공급자들은 공급을 감소시키고 하락 예상하면은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각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에 더 쉬우면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가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공급 변화에서는 특별히 체크할 게 별로 없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은 뭐예요? 기술이 향상되면은 무조건 공급은 증가하는 거예요. 기술이 퇴보하면은 무조건 공급은 감소하는 거죠. 예외적인 경우가 없어요.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인건비 같은 거 늘어나고 뭐 자재 가격 올라가고 이러면은 공급이 줄어들겠죠. 생산 요소 가격이 내려가면은 공급이 늘겠죠. 예외적인 경우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요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느냐 하락 예상하느냐 여기에 따라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공급에서도 관련재 가격 변화가 혹시라도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전에서 나온 적은 없는데 생산면에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생산면에서 그러면은 여기 대상자와 공급 그랬죠. 대상자와 공급 원래 대가 뭐였어요? 수요에서는 대가비였잖아요. 대가비인데 생산면에서 하면 어떻게 해요? 대가 반 대상자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단독을 지을까 빌라를 지을까 고민하는 중에 단독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공급자는 단독이 돈이 되니까 단독을 더 지으면서 빌라 공급은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생산면에서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대가비예요. 수요면에서. 그러니까 그 대가비를 잘 기억해 두시는 거죠. 항상. 그래서 대가비인데 이제 보완재 가격 나오면 반대로 돌리고 또 대가비인데 대체재 수요 나오면 또 반대로 돌리는 것처럼 원래 대가비인데 그거는 수요면에서 대가비인데 생산면에서 대가 나오면은 반대로 공급은 이제 반대로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대가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은 수요면에서 이거는 이건 안 써도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원칙이 이제 수요면에서의 관계니까. 자, 이것만 주의하면 이제 수요공급에서는 틀릴 게 없어요. 여기서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을 했어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에서 일단 균형이 결정되는 건 어디서 결정이 돼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말로 하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이게 균형이죠.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이제 8가지가 있었죠. 1, 2, 3, 4, 5, 6, 7, 8, 8가지가 있었죠. 자, 그 8가지를 패턴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1번은 오른쪽 위죠. 최초의 위치하고 비교했을 때 오른쪽 위잖아요. 우리가 좌우 오른쪽 왼쪽 할 때 오른쪽은 늘어나는 것이고요. 왼쪽은 줄어드는 거죠. 좌우는 수량 보는 거고 아래 위로 할 때는 가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니까 균형량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량이 증가하죠. 오른쪽이니까. 그 위는 균형 가격은 상승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대답을 해도 돼요,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물론 패턴으로도 알 수 있죠. 수요 증가의 경우에는 방향이다. 일치한다 그랬죠. 근데 수요 감소도 마찬가지겠죠. 수요가 감소하면은 어느 쪽이 그래야 돼요? 좌측으로 그리는데, 이제 그림은 좌측으로 그리는데, 새로운 교차점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왼쪽 아래에 만들어지죠. 왼쪽 아래니까, 왼쪽이니까 수요는, 균형량은 줄고 균형가격 내려가는 거죠.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요? 3번은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공급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을 오른쪽에 그려요. 오른쪽에 그리는데 교차점은 오른쪽 아래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이니까 증가에 감소해요. 증가죠. 오른쪽이니까. 공급이 증가하면은 균형량 증가하죠. 결국 균형량은 여기 이게 다 방향이 어때요? 예, 균형량은 항상 일치해요. 예외적인 수평이나 수직 이런 이제 예외적인 경우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근데 가격은 내려가죠. 다음에 공급이 줄어들면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이게 4번이 되는 거죠. 이건 4번은 이쪽으로 왼쪽 위, 왼쪽 위. 이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하든 패턴으로 하든 관계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그림 그린 게 편할 것 같아요. 이게 패턴이 편해요. 패턴이 좀 더 편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림도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예외적인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이거는 이제 자꾸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수직이나 수평 또 더 비탄력적인 거 더 탄력적인 거 자꾸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봐야 훨씬 더 익숙해져요. 패턴으로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그림으로 그는 건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5, 6, 7, 8은 이거는 패턴이 더 쉬워요.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복잡해지니까. 5, 6, 7, 8은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하는 거죠. 모두 증가하는 거죠.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도 늘고 공급도 늘면 거래량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때 뭐는 알 수 없고요. 이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 그랬죠.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쪽이 더 큰지를 문제에서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이쪽이 더 크다 그러면은 작은 쪽을 지우고 큰 쪽만 보라 그랬죠. 수요 증가하면은 위로 위로 다 수요 증가 1번만 보는 셈이에요. 그럼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한다 그랬죠. 자, 이럴 때는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이기 때문에 뭐를 알 수 없어요. 균형 거래량의 어떻게 내는지 알 수 없죠. 이때는 가격은 반드시 알 수 있죠. 둘 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은 반드시 올라가요. 자, 이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더 큰지를 알려줘야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도 작은 쪽을 지우고 큰 쪽만 남겨놓으면은 공급이 감소한다. 그럼 거래량은 줄어들게 되죠. 이건 항상 일치하니까. 요거 3번, 4번만 보는 거죠. 4번만. 4번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죠. 이제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때는 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여기서도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 또는 똑같은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똑같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변화 없다. 변화 없다. 번역을 해서 이해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도 정착몰 하니까 뿌리 땅에 박혀 있는 거, 땅에 박혀 있는 걸로 번역해서 잘 생각해요. 자, 아무튼, 8번은 둘 다 감소죠.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경우. 둘 다 감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면은
거래량은 당연히 줄게 됩니다. 이럴 때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 수요 감소폭과 공급 감소폭이 똑같으면 얘는 가격을 낮추는 작용하고 얘는 가격을 올리는 작용하는데 가격을 낮춘 만큼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여기는 변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게 되면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까지 된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탄력성을 했죠. 탄력성을 했어요. 자, 이게 균형의 결정과 이동했고요. 다음 이제 탄력성이라는 걸 했습니다. 탄력성의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일단 우린 탄력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뭘 알고 싶은 거였어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 수량 변화의 크기, 수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수량 변화가 크다라는 거예요.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수량 변화가 작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정책은 탄력성이 작은 재화에 집중되어 있어요. 비탄력적인 재화에. 아무튼 그 수량 변화의 크기를 보는 거였고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종류의 수요의 탄력성이 있고 공급에도 탄력성이 있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뭔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했죠. 여기에만 절대값을 씌운다 그랬죠. 근데 소득 탄력성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었죠. 자, 이거는 절대값을 씌우지 않는 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거 때문이죠. 이거 때문에 같은 방향이면은 정상재 양수가 되고요. 반대 방향이면 열등재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재화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교차 탄력성에서도 절대값을 씌우지 않죠. XJ 가격 변화율. XJ 가격 변화율 분의 YJ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0보다 크면 뭐예요? 대가비 했잖아요. 분모에 대체재 가격이 들어가면 문자가 수요가 증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0보다 작으면 뭐고요? 열등재가 보완재가 되겠죠. 대체재 보완재, 정상재, 열등재. 그래서 이것들은 절대값을 씌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의 이론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랬고요. 공급의 경우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거는 분자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급량 변화율이 들어가는 거죠. 분모에는 가격 변화율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어차피 절대값을 씌우지 않는 게 항상 방향이 같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호가 같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따로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여기서 더 들어가는 거죠. 가격 탄력성에서. 그래서 탄력성이 1인 경우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0이면 완전 비탄력적. 1보다 크면 무한되면 완전 탄력적. 이렇게 했죠. 자, 거기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난 후에 그래프의 형태가 가파를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가파를수록 비탄력적. 수량 변화라 그랬잖아요. 이 항상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수량을 어디로 나타내고 있어요? 좌우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수량을 좌우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좌우 변화 폭이 작으면 탄력성이 작은 거, 좌우 변화 폭이 크면 탄력성이 큰 거죠. 맞나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쪽 수요 공급에 들어와서는.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죠. 그러다가 이제 수직이 돼버리면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 수평이 되면은 완전 탄력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완전 탄력적.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완만할수록 더 탄력적,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시면 되고요. 일단 요게 된 후에 탄력성과 그래프가 이제 균형 이동이죠. 균형 이동. 자, 균형 이동을 이제 한 개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이쪽에서 이렇게 했는 거에서 추가하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3번에 가격 하락하죠. 네, 하락하는데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하락하는데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어때요? A가 더 많이 하락해요? 덜 하락해요? 더 많이 하락하죠.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하락한다. B가 더 격하라 안 그랬나요? B가 더 했잖아요. 대가비에 B가 더까지.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하락한다. 이거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해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올라가요, 내려가요? 가격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많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많이 올라가요?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죠. 여기서도 똑같이 뭐예요? B가 더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올라도 더 올라가고 내려가도 더 내려가는 거죠. 맞나요? 예, 가격을 물을 때는 이렇게 B가 더 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요. 양을 물으면, 균형 양을 물으면은 비탄력적일수록 양 변화는 어때요?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는 작잖아요. 수량은 작잖아, 수량 변화가.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는. 그래서 이 우리 탄력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량 변화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는 작다고요. 대신 반대로 가격 변화는 크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걸 계속 이 머리에 그려야죠, 이걸.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B가 더예요, B가 더. 근데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되고요? 왜냐면 균형 양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수직이 되어버리면. 이때는 균형 가격만 변하는 거죠. 완전 탄력적이면 균형 가격이 전혀 변함이 없고 균형 양만 변하는 거죠. 이게 이제 탄력성과 응용해서 했던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과 판매 수입 했죠. 탄력성과 판매 수입에서는 탄력적일 때에는 가격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격을 내린다 그랬죠. 그 탄력적인 것하고 비탄력적인 상황을 동물적 간극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 않았나요? 동물적 간극으로. 탄력성이, 수요자들의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게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꼬리 내려야 되죠. 수요자들이 선택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는 공급자들은 꼬리를 내려야 돼요. 피서지 얘기 안 했나요? 피서지 여러분들, 여름철에 피서지 가시면 가격이 어때요? 비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손님은 많고 공급하는 가게라든가 숙박업소는 적죠. 그러면 수요자들의 선택의 여지가 어때요? 선택의 여지가 적죠? 탄력적인 상황이에요? 비탄력적인 상황이에요? 수요자들이 지금 비탄력적인 상황이라고요. 그때는 가격을 올려도 어찌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서철에 바가지라고 욕할 거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 경제 상황이, 경제 현실이 그래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마을로 피서철에 가, 가기는. 안 가면 되지. 아니 그 대접받지 못하는 그 아니 돈은 돈대로 쓰고 대접도 받지도 못하고 그 왜 가냐고. 그 손님 없을 때 똑같은 돈 쓰더라도 대접받고 돈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피서철에 가지 말라고. 자신을 비탄력적인 상황에 몰아넣는 거 아니에요. 그 수요자들이 비탄력적이니까 어떻게 공급자들은 가격을 올리는 거지. 그러면 탄력적인 상황에서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손님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그 수요자가 골라가는 거지.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이거는 상황이 반대가 돼버렸죠. 수요자들이 탄력적인 상황이 됐어.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깎아주는 거지. 맞나요? 예, 그건 동물적 감각으로도 돼, 사실은. 그 저기 뭐냐 피서철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탄력성을 알겠어? 아, 죄송합니다. 이게 탄력성 알 수도 있어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본능적으로 그게 다 이게 느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들이 어떻게 하고 가격을 수요자들이 탄력적인 상황에서는 가격을 내리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고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거 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을 거기에 몰아넣지 말라고. 그러니까 피서체를 가지 말라고. 아무튼 이 판매 수입에서는 뭐라고? 판매 수입에서는 탄력적이 수탄이 수요자들의 탄력성이 일보다 크다. 수요자들의 탄력성이 일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하고 가격을 낮추고 수탄이 일보다 작을 때는 가격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는 임대료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근데 수탄이 1일 때는 수탄이 1일 때입니다. 이럴 때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 요거 했죠. 이런 거 했고요. 이게 이제 응용 두 가지였어요. 비가 더하고 판매 수입. 그러니까 복습을 하더라도 그 수업 시간에 그 응용해서 두 가지 이렇게 주제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주제와 저 주제, 주제가 두 가지였는데 가장 키 포인트가 뭔지를 기억하는 거죠. 판매 수입에서는 요거 수탄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가격을 올리느냐 내리느냐고, 저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에서는 비가 더였어요. 비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균형 가격이 비탄력적일수록 더 변한다. 내려도 더 내려가고 올라가도 더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제별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했죠.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해서 수탄의 크기 결정 요인, 공탄의 크기 결정 요인 했죠. 수탄, 공탄. 수탄의 크기 결정 요인, 대체재가 많을수록, 이 한자만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많아진다 그랬죠. 또 용도가 다양할수록 대체재가 많은 거하고 관계 있어요. 사치재일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했고요. 공탄 크기 결정 요인에서는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은 탄력성이 커지는 건 똑같아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이것도 다른 거로 바꾸기가 쉽잖아요. 그럼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 때는, 이 말이에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 때는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것도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다음에 공급자를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공급자를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이때는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죠. 이때는 많다 길다 해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수요 공급이었어요. 복습하는데 30분이나 걸렸어요. 근데 상당히 많이 복습이 됐죠.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낫다는,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자, 이제 경기 변동은 뭐 복습을 생략하고요. 이제 시장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장론. 부동산 시장론 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 시장론이 뭐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거예요. 123쪽에 뭐 시장의 개념 및 유형 해서, 자, 이거는 뭐 1, 2월까지도 다 말씀을 드려서요.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시장의 개념에서 그 123쪽에 구체적 시장, 추상적 시장 있죠. 123쪽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떤 시장을 보는 거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추상적 시장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124쪽에서 125쪽 걸쳐 있는 거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도 있고 불완전 경쟁 시장도 있는데 이것도 중요도가 높지는 않다 그랬죠. 현실의 시장은 다 무슨 시장이에요? 현실의 시장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일종의 모형인 것처럼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지만 우리가 이론을 분석할 때 그 완전 경쟁 시장을 전조로 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서론이고요. 그거는. 자, 이제 126쪽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의 개념, 요거는 따로 읽어줘 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부동산 시장의 개념의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에 따라서부터요. 둘째 줄에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에 따라서부터.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양, 질, 위치 등 모든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거를 따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양, 질, 위치 등 모든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다. 예를 들어 강남 부동산 시장 동향해서 따로 얘기하잖아요. 강남 그 저희 3구, 특히 강남 3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렇게 따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은 똑같은 평형에 대해서 대체로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지리적 구역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분류에는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습니다. 뭐 개별 시장, 구분 시장, 전체 시장, 또 용도에 따라 주상 공농 특 뭐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여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기는 하죠. 부동산 시장 특성에서 제가 지난 순환 교전 계속 뭐라고 했어요? 과장국수 비비자 했죠. 과장국수 비비자. 그래서 요 항목들별로 과는 뭐예요? 과다한 법적 제한이죠. 법적 제한이 많죠. 조금 전에 법적 제한이 많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법적 제한이 많으면 그만큼 비탄력적이 된다. 공급이 비탄력적이 된다는 것은 수량을 많이 증가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연결돼요. 수급 조절 곤란.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습니다. 특히 공급 조절이 어렵죠. 특히 공급 조절이 어려워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왜곡될 수 있죠.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된다는 게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을 증가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유량, 저량 분석할 때도 단기 분석은 그냥 기존에 있는 양으로 분석한다 했던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양을 증가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비탄력적이니까. 맞나요? 그래서 가격이 왜곡되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거품이 끼었다거나 또는 저평가가 되었다거나 이런 거는 단기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 가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거는 장기성이죠. 매매 기간이 길죠. 매매 기간이 길어서 요거는 환금성이 떨어지죠. 이거 환금성이 떨어져 현금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건 국지성이죠. 특히 국수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국지성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쪽 시장은 초과 수요고 저쪽 시장은 초과 공급이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원래 동산 같으면은 초과 수요고 초과 공급이면 초과 공급 시장에 있는 물건을 옮겨서 오면 되죠. 근데 부동산은 아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현상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왜 그 전세 시장은 초과 수요고 월세 시장은 초과 공급이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죠. 다들 이제 전세를 원하는데 전세는 별로 없고 이제 월세가 많아지는 거. 이거는 이쪽은 초과 수요, 저쪽은 초과 공급. 부분 시장별로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부분 시장이라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부분 시장. 하위 시장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하위 시장. 다음에 BBB 얘네들은 주로 개별성하고 많이 관련된다 그랬죠. 이거는 B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BBB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죠. 자금의 유용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얘가 고가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국수를 좀 더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현실의 시장은 다 무슨 시장이에요? 불안전 시장이어서 이게 뭐 불안전 시장도 더 집어넣을 수가 있죠. 현실의 시장은 모두 불안전 시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죠. 부동산 시장 기능.
중요도가 높은 것은 이쪽이 더 높아요. 예, 부동산 시장 기능은 예, 자고가 정량 그랬죠. 자고가 정량. 자는 자원 배분 기능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자원 배분 기능을 담당한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멋 보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배분된다 그랬어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멋 보고 가격 보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보고 그 가격이 높은 쪽으로 자원은 먼저 흘러가게 돼 있다 그랬죠.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그 몸값을 더 높게 쳐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몸값을 높게 쳐주는 쪽은 어찌해서 몸값을 높게 쳐주는 거예요? 그 몸값을 높게 쳐주고 자원을 매입해 오더라도 그 물건으로 더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려고 하는 물건을 만들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더 그만큼 값 나가는 물건을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 자원을 더 높은 값을 주고서라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더 높은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격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물건을 사람들이 원한다는 뜻이요. 그러면은 자원을 이용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이용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더 원하는 쪽으로 이용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무엇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가격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 우수성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의 그 모든 정보들이 다 함축되어 있던 거예요. 함축. 굉장히 뛰어난 거죠. 아주 단순한 가격인 것 같아도 여기에 그 정보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격 보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뭐가 배분된다? 자원이 배분되는 그런 기능이죠. 자원 배분 기능. 속으로 지금 웃고 있었을 거예요. 저거 언제 바꾸느냐 하고 있었죠. 아니 지금까지 몇 달을 이렇게 알아왔으면 이런 거 쓰면은 빨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 썼으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이가 먼 사이였어요 우리가. 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이상한 거 썼잖아요. 지금 자원배분 시장 이렇게 하면은 기능 얘기했는데 믿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거는 교환 기능이요. 자, 요거는 이 상품과 부동산과 현금, 뭐 또 부동산과 부동산이 교환되는 거고요. 가격 창조 기능이죠, 요거는. 자, 그래서 자고가 정량했는데 요거 특히 요 자원 배분 기능과 뭐를 더 기억하라 그랬어요? 가격 창조 기능을 더 기억하라 그랬죠. 요거는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네요.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은 다시 또 다른 협상의 하나의 정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기능. 여기서의 정보 제공은 가격 정보가 제일 중요한 정보라고 했고요. 가격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과 질을 조절하는 기능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시험에는 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뒤에 이제 정책론에서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 다시 시장 기능이 언급이 되죠. 이 시장 기능을 시장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기능을 시장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죠. 특히 무슨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시장이 자원 배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장 실패라고 한다. 그럼 시장이 자원 배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그쪽으로 안 흘러 들어가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원이 흘러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이게 바로 시장 실패가 되고 그럴 때는 누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시장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죠. 자,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은 정보의 효율성을 말하는데 이건 좀 쉬고 할까요? 네, 좀 쉬고 하겠습니다.